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귀화까지 한 중국계 미국 해군이 있습니다. To US Navy Sailors. 자, 중국에 대규모 작전 계획을 넘겼답니다. 뭐 거의 중국 간첩 아닌가요? 중국계 두 명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거 발표했는데요. 미국 해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중국 정보 당국에 포섭돼서 군 기밀을 넘긴 혐의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해군 두 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연습의 작전 계획도 등 주요 정보도 유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해군은 토마스 자오라는 이름을 쓰던 자오 원흥 26살이고요. 또 패트릭 웨이라는 미국 이름을 쓰던 웨이진 차오 둘 다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귀화한 뒤에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특히 자오가 중국에 넘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연습 작전 계획도에는 미국 해군의 위치, 연습 시간, 보급 지원 계획 이런 민감한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오는 해양경제학자로 위장한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이 돼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민감한 미군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오는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레이더 시스템의 전기 배선도 그리고 청사진도 촬영을 해서 넘겼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혐의가 모두 확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자오는 최장 20년간 징역을 살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같이 기소된 웨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은요.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 기항하는 상륙 강습함 USS Essex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밀 접근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2월 중국 정보요원과 접촉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미국 해군 함정과 그 시스템에 관한 사진, 영상,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술, 기계 매뉴얼, 책으로 된 거 30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료를 중국 측에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 에식스함의 사진 영상, 방어용 무기에 관한 설명, 또 여러 미국 해군 함정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웨이는 수천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수천 달러면 사실 여기 치고는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연방검찰이 1년 넘게 웨이의 이런 행적을 추적하면서 증거를 수집했고 웨이는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로 출근했다가 그 자리에서 미국 당국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진짜 뭐가 담겨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뭘 넘겨줬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스파이 하고 있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군도 사관학교를 졸업해도 이민 2, 3세에게는 좀 주요 병과를 주기를 꺼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이렇게 스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자, 보통은 아니 뭐 하급 군인이 정보 수집을 해봤자 그게 얼마나 고급 정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한국에 대한 도청 뭐 이런 것도 그 문서를 온라인에 올린 군인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 해군 두 명이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이 된 이런 일인데요. 이미 체포돼서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넘긴 정보에는 대규모 훈련에 쓰이는 작전 계획도 등 한국의 안보와도 관계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 수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웨이라고 하는데요. 군함의 무기체계, 추진력 등에 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관련된 문서들을 중국의 정보관리에게 전달했고 대가로 거래 초반에 6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죠? 이거 소액 매수 가능한 자였나요? 이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FBI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가해지는 가장 큰 전 세대에 걸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고 싶은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계획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중국 해군의 부상에 미국도 해군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터진 기밀 유출 사건은 미국 해군으로서는 군 기밀 보안 강화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기가 됐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도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의 잭 테세이라라는 어린 군인이 있었죠. 20살이었나 이랬죠. 게임 관련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에서 비공개 채팅방을 운영했죠. 그리고 300건 이상의 미국 정부 기밀 문서를 유포를 해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법무부 브리핑 후에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 중국 특위위원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마이크 갤러거라는 사람이죠.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자, 발각된 중국의 첩보 행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필생 과업은 대만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서 끊임없는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하원 중국 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입니다.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갤러거 위원장은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대해서 스파이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 미국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겨우 표피적인 조사를 시작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갤러거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에는 사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시진핑의 통제하에 있다. 그리고 시진핑 필생의 야욕은 대만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놓고 이 민주당, 공화당을 아울러서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본토 내에서 중국의 첩보 활동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보 활동을 놓고 경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연방검찰이 중국 정보 관리들에게 돈을 받고 이 국방 관련 정보를 건넨 혐의로 또 다른 스파이도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 정부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또 지나 러먼드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정부기관의 다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FBI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 경찰서를 개설해서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들을 체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전 세계에 운영하고 있는 비밀 경찰서, 중국의 비반 경찰서가 100개 이상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2개 있었죠. 그런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중국 식당처럼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다 뭐 이러고 한동안 기사가 많이 나오더니 이제는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요. 지금 스파이가 한국에는 없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체포된 사람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